지난 8월 5일입니다. 8월 5일 여기는 신촌이에요. 신촌에서 오후 5시경 여기서요. 저기에 오른쪽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차량에 트렁크를 열어놨네요. 트렁크를 열어놓고 여기를 무심코 지나가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나 보세요. 예. 그리고 서류는 떨어뜨리고 손에는 고데기 떨어진 거 없어요. 아, 양쪽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구나. 여기요. 예. 요쪽 손에도 핸드폰, 요쪽 손에도 핸드폰이 두 개네요. 선글라스 끼고 있습니다. 잠시 후. 차가 여기까지 왔네? 아까 저 뒤에 있었는데 차가 여기까지 왔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배터리가 나가서 차를 세워놓고 있었대요. 그리고 차에 타러 가던 가려던 중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었대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그게 아니고 건너편 편의점에 가려던 중이었다. 말이 바뀌었었대요. 근데 배터리가 나갔다는 차가 여기까지 앞으로 이동돼 있네요. 네, 그리고 그냥 가래요. 안 받아, 안 받아, 그러면서. 저 차 그냥 가네? 그냥 갔어요. 그런데, 예, 나 지금 바로 경찰 부른다, 라고. 요거는 남편분하고 통화 내용이에요. 그러면 남편분하고 통화하기 전에 이 통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 통화네요. 즉, 남편분이, 그 사람 바꿔봐. 그럼 아까 그 사람하고, 가버린 사람하고 남편분이 통화한 내용. 통화하는데 통화하다가 그냥 다시 나한테 전화 주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가니까 그냥 가시면 안 되죠. 이게 이제, 아까 있었잖아요. 그냥 가시면 안 되죠. 그러면 남편분과의 통화한 내용, 그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전화 바꿨습니다. 자, 여기서요. 네. 네, 전화 바꿨습니다. 네, 전화 바꿨다는 것은, 여보, 좀 바꿔봐. 그 사람 바꿔봐. 그래서 다시 바꾼 거예요. 그전에도 남편이 통화를 했었대요. 남편분이 통화를 하셨었는데, 그런데 그냥 파스값만 5만 원 달라고 그랬대요. 아, 5만 원인지, 아니, 파스값만 몇만 원 달라고 그랬대요. 몇만 원 얘기, 돈 액수는 명확치 않고. 근데 파스값만 좀 달라고, 현금으로. 그래서 좀, 이상하다. 이거 내가 저 현금 줬다가, 네, 5만 원 얘기는 안 나왔어요. 파스값만 몇만 원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줬다가 나중에, 아, 치료비가 더 나왔다. 돈, 또, 또, 현금 또 달라. 이러면 어떨까? 그리고 혹시 저 사람이, 나 뺑소니신가 하면 어떡하지? 내가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보행자 있는지 없는지 살피지 못하고 그냥 가고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처벌을 받더라도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당황되니까 남편하고 통화를 했었는데요. 남편분이 야, 그 사람 아무래도 좀 이상해. 좀 이상해. 여보 녹음 해놨지? 아니 녹음 안돼 있는데? 그럼 자동 녹음 기능 키고 다시 바꿔. 그게 다시 바꾼 거예요. 야, 그래서 네 바꿔. 예. 여기서 전화 바꿨습니다. 네, 사장님,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러면은? 사수님만 받으시면 되겠어요? 그게 핸드폰이 깨졌어요. 이거, 핸드폰이 깨졌다고? 깨져서 30, 사라져서 30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현금으로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뭐, 개인이든 대문이든 접수를
아니 그러지 말고 아니 어차피... 아니 현금으로 다 못 드리고요. 그냥 저희 보험도 쇠드릴게요. 그러지, 그러지 마시고요. 아니 저희가 그렇게 해드릴 수 없다. 저희가 아니 제가 해드릴 수 없다는데 왜 그러세요 자꾸? 아니 왜 빨리 빨리 할 게 아니고 네, 가시면 안 되죠. 아까 블랙박스에도 그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서 저 사람이 전화를 다시 넘겨주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냄새가 난다. 트렁크를 열어놓고 있던 거 하고, 그 다음에 떨어뜨리지도 않은 핸드폰을 핸드폰 깨졌다 그러고, 이상하다. 그리고 현금 요구하고, 경찰 부르겠다니까 그냥 가버리고. 저거 일부러 차 딱 기다렸다가 트렁크 열어놓고 안 보이게 해서 딱 들어온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요, 현금 요구하는 사람들은 좀 그거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얼마 전에 제가 방송한 게 기억이 나서요, 요걸 설명드렸어요. 수원에서, 이번에는 수원입니다. 수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수원에서 네. 여기는 모자를 쓰고 있고 우산을 쓰고 있어요. 우산 쓰고 있는 사람이 튀어나왔는데요. 이 사람. 이 사람이 무릎에 여기 올리신 거 볼까요? 고의사고로 5만원 삥 뜯겼습니다. 영상 초반에 확대 보면 큰 차 뒤에 우산 들고 서 있다가 제가 지나가려는 순간 우산으로 얼굴 가리고 멈춰 있는 제 차에 어설프게 살짝 부딪히고 원래부터 상처나고 까진 다리 보여주면서 예 다리가 약간 이제 상처가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5만원 요구했습니다. 저는 죄 과실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시간 아까워서 5만원 주고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경찰에 신고했으면 무서워서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은요, 이거 한문철TV 방송했더니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저희 사무실에 연락이 왔어요. 똑같은 수법으로 예 사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이 사고도 피해자가 한 명 더 늘어났으니까, 피해자 연락처를 알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 이 제보자분한테요. 근데 경찰서에 연락처를 알려줬죠. 그래갖고 서로 연락되어서 그게 아마 예,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다음 주 화요일 날 이 수원 우산 남자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방송을 합니다. 한블리에서. 저희 한블리 작가가 확인해 보니까 아 당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음. 아, 파스가 5만원 정도만 요구해서 그래서 제보자는 시간이 없고 현금 5만원 꺼내줬다고 함. 돌이켜보니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블랙박스 찾아봤는데 우산 쓰고 있었고 마치 차에 부딪히려고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음. 그리고 비가 안 오는데 그 사람만 우산 쓰고 있었음. 다른 사람 다 우산 접고 가는데. 한문철 TV를 통해서 수원 남문경찰서에 연락이 왔다 하여 진술하러 갔음. 영상을 보여주니 상습범이라고 전달받음. 현재 피해자만 17명 정도가 된다고 함. 가해자는 본인이 사기친 것을 시인했다고 전달받았음. 그런데 여기서요. 어? 어제 이거 방송을 했었는데 저는 그냥 두 사건이 연관성은 저는 생각하지 못하고요. 수원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현금 달라는 사람, 그런 사람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라고 방송했는데요. 아까 신촌 사건이요. 신촌 사건의 피해자분께서 변호사님, 그거요. 그 사람 저랑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여기 보면은 이렇게요. 라이브로 보던 중에 아이가 울어 제대로 보지 못해서 라이브가 끝나고 다시 봤는데요. 보여주신 우산 사건과 너무 비슷한 점이 많아서 글을 남깁니다. 왼손에 시계, 시계 같은 디자인이래요. 까진 듯한 무릎을 이야기한 점. 처음에는 이 말씀 안 하셨는데 그걸 보시더니 또 댓글 다신 거예요. 비슷한 체형에 파스비 몇만 원 요구하는 점까지. 제가 보기에는 동일범 같이 보이네요. 혹시 우산 사건과 동일범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수원 남부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런 일이 있었다고 자진 신고한 경찰서에 신고해야 될까요? 어찌해야 될지 방법을 몰라서 대화 남깁니다. 아,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요, 이거요. 제가 우산 쓴 사기범의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배 나온 점, 검은 선글라스, 모자를 썼지만 뒷머리가 아주 짧은 거로 보이는 점, 예. 그래서 저는 원본을 다 봤잖아요. 원본에서는 신촌 사건은 민머리더라고요. 민머리. 그리고 검은 선글라스 끼고요. 그 수원 사건은 모자를 썼는데 여기 뒤가 머리가 안 보여요. 그래서 비슷해 보이는데 예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가요? 다시 한번 보시면서요. 그 인상착의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인상착의가. 같은 사람일지 아니면 다른 사람일지 아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보험 사기로 지금 17건이나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또 그런 짓 한다? 아 전혀 근데 지금 의구심이 충분히 가요. 아 같은 사람 같대요. 보겠습니다. 네, 단디 보세요. 자, 트렁크 열어놓고 있어요. 아, 이따 바로 꿈찍 나오네. 차 놓고 보고 나오는 것 같아요. 종이가 날아갔어요. 그리고 하나 내렸다가 다시 집네요. 그리고 걸어오는 거 보세요. 자, 걸어오는 거, 발걸음, 걸음걸이, 신발. 약간 좀 어그저그저 걷죠? 예. 예. 그럼 이번에 수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원. 아, 저는 원본을 봤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수원입니다. 걸음걸이. 예. 여기 머리가 없어요. 그리고 원본범 선글라스 꼈어요. 배가 나왔어요. 그리고 종이. 여기도 종이를 들고 나와요. 저는 시계까지는 생각 못했는데요. 시계도 같은 신발. 신발. 빨간 끈. 그리고 여기 후방 영상에 좀 더 얼굴이 자세히 나와요. 신발 다시 여기에서요.
네. 시계가 잘 나오네요. 아, 신발끈이 여기 잘 보여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 자, 여기서요. 신발 잘 보세요. 시계는, 저는 뭐 시계에 관심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신발. 어떤 거야? 이거 하고. 한쪽은 모자를 쓰고 한쪽은 모자를 벗어서 선글라스 낀것 같은데. 여기에 신발. 네. 비슷해 보이네요. 비슷해 보여요. 그죠? 예. 근데 비슷해 보이는 것만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그런데요. 그런데 동일인일 가능성 99%입니다. 99.9%입니다. 유전자 검사하면 친자일 가능성 99.99% 그러죠. 예. 뭘까요? 그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지금 처음에 수원 사건이요. 수원 사건에 쭉 가면서 요차 뭔가요? 차종. 기아 K7. 또. 여기. 이제 신촌이에요. 신촌에 요차 K7. 요차 타고 갔잖아요? 그런데 수원에 있던 그 차와 수원에서는 지난 7월 9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신천에서 있었던 그 검은 차의 번호를 제가 원본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요 차의 번호 보여요? 제가 여기는 모자이크 했어요. 요 차의 번호 일치합니다. 네, 똑같은 차예요. 그러면 사람 100% 같은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99.99% 같은 사람이라 해야 될까요? 예. 최소한 99.99% 같은 사람입니다. 아니, 17번이나 저런 범행을 저질렀는데, 불구속으로 수사를 하고 있었나요? 수원에서 이미 17건의 상습 사기범으로 밝혀졌는데, 예. 범행 인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 이게 8월 9일에 수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 7월 9일에 수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불구속으로 수사를 하니까, 예. 돈이 필요했을까요?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해서 그랬을까요? 7월 9일로부터 8월 5일이면 4주인가요? 한 달도 채안 돼요. 한 달도 채안 되는데, 이번에는 수원에서 좀더 넓은 서울로 무대를 옮긴 것 같습니다. 똑같은 차입니다. 똑같은 차에, 예. 신발도 똑같고, 시계도 같은 디자인이고, 검은 선글라스도 똑같고, 예. 모자는 썼지만은, 여기 뒤에 머리가 민머리인 것도 똑같고, 종이가 날린 것도 똑같고, 여기서. 여기 종이를 들고 오면서 종이가 날린 것도 똑같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신촌 사건의 피해자분께 경기 남부경찰서의 담당 수사관 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문철 TV에 올려진 거 이거 말씀하시면서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우산 사건의 그 피해자분도요. 그분도 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라고 그 수사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경미하다 하더라도 상습적일 때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과연 옳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야, 어제까지만 해도 전혀 상상도 못했었는데 좁혀 나가다 보니까 차량 번호가 똑같네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